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11시, 12시 타이밍에 2360을 잘 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면 주가가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지금. 자, 이게 종합 주가가 이만큼 밀리면은요, 선물 옵션은 굉장히 많이 밀렸다는 이야기예요. 몇백만 원 작살난 겁니다. 배수로 당긴 사람은.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이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분명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자,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면 뭐 짧게는 뭐 10분 안에 방향을 잡을 수 있겠지만 오늘장 막판에 큰 흐름을 잡으려고 그러면 아직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요 구간에 오후장에 2360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상승세로 해서 마감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주가가 빠져서 오늘의 전저점 2346을 깨고 내려가느냐. 깨고 내려가면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2340까지는 주가가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오늘장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지금 시장은요, 중기는 상승장이에요. 아직은 상승 추세가 떨어지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자, 들어오는 구간인데 매수만 들어왔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요? 20일 날. 8월 20일. 8월 20일 이때에 주가가 강하게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3일째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고 있으면 무조건 직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못 올라가면서 힘의 압력이 점점 힘의 압력이 자, 상승에 대한 힘의 압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추가 상승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돈질로 그냥 장을 상방으로 막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지를 하고 기술적 반등이 왔는데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하고 매수세가 점점 매도세에 눌린다. 지금 조금씩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장이지만 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디커플링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디커플링이 미국장하고 커플링이 되려고 하면 강하게 상승 추세로 지금 주가를 돌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하고 내일이야. 오늘하고 내일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쳐주지 못하면 상승 압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내일장에 오늘 음봉으로 끝나고 야간장이 미국장이 음봉으로 끝나면 하락 추세로 조정을 받으면 내일장에 또 강하게 하락장으로 빠르면 내일장에 주가가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뭐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내일장에는 무조건이에요. 이건 무조건 상승장으로 주가가 돌리지 않으면 다음 주도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에 상승장인 건 맞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손가락 빨고 있으셔도 돼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뭔가 좀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런 장에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도 크게 돈못 벌어요. 자,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조정받고 있다가 강하게 상승장에 조정받고 있다가 다시 강하게 추가 상방으로 상승장 추세로 추세가 도는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여기서 추가 급락을 할 때, 추가 상승을 할 때, 뭔가 믿을 만한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벌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굴려도, 아, 어쩔 수 없다. 종합주가가 이러다가 지끈지끈지끈 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추세가 하락 추세로 강하게 되면, 그럼 물려도 뭔가 믿을 만한 종목에 물려야 홀딩을 해도 홀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을 잘 짜시고 돈이 되는 종목에 물려도 들어가서 물려라. 굳이 쫓아 붙으려면.
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종합주가 시황 분석을 지금 7부 타임까지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종목으로 재방송을 계속 틀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서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